새와 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그 채와 용이 채라로 글자로 보면 몸체자대 신체라고 할때 몸체 몸이 움직이며 용이거든 작용한다 해라. 가만히 있는 것은 이제 어떤 죽비라도 이 체가 이 몸뚱이가 가만히 있을 때요체이 움직이며 용이다 해라. 그렇죠? 가만히 있는 것을 용이라 하면 곤란하고 또 움직이는 있는 것을 체라고 하면 곤란하냐? 용어로 하면 스톱. 자, 가만히 있는 건 스톱이지. 가고 있는 건 스톱이라면 곤란하잖아. 예. 또 가만히 또그 반대로 하면 곤란하듯이 우리가 결국 사람이 이렇게 괴롭다, 고통이다. 또 깨달았다. 고통은 뭐를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이제 고통을 안고 있고 깨닫게 되면 예.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때까지 자기로 모르고 내 아닌 것을 자기라고 보고 있던 것이 그 착각이었다. 진정한 자기를 발견해 놓고 보니까 영어로 불생불멸이다. 야, 우리는 생로병사 몸이 이것이 내인 줄 알았거든. 요 속에 내가 있지. 우리가 집 안에 들어오면 집이 내가 아니다 이래. 내 집이지만은 내가 아니다 이래. 나는 언젠가는 이 집에서 벗어난다 이래. 집은 무너지지만은 주인은 안 무너지듯이 마음은 불생불멸이라. 그 마음이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히다 봅니까? 마음으로 둘러싼 이게 뭡니까? 무슨 옥에 갇히듯이 탐진지 삼독이라는 생각에 둘러서 꼭 사이고 막혀버렸다. 그게 이제 우리 수행자 입장에 뭐 눈뜨면 생각 산란하고 산란하고 피곤하니까 잠이 확 혼치면 잠을 자야 편안하기 때문에 또 깨면 또 이렇군 저렇군 하도 피곤하고 그 다음에 또 피곤하니까 막또 코로코로 푸르르 자고 그것도 한때 잠시 또 깨고 막또 이렇군 저렇군 그 우리는 눈 뜨면 산란하고 피곤하면 혼침 이 두 가지밖에 몰라요. 예. 산란도 아니고 혼침도 아닌 마음이 자기 속에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통과해서 지냈어요. 산란하다가 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거기에 지내서 혼침에 들어가고 혼침에서 깨며 산란하기 시작하거든. 혼침에 깨서 산란하기 전에 잠깐 너무 짧았어. 0.1초도 안 되니까 몰라요. 그냥 지나가 버린다 이래. 그것을 1초, 2초, 3초, 5초, 10초, 1시간 동안 아 이것이 가장 근본이가 여기서부터 괴롭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혼침에 시작하고 결국 파도가 물에서 일어났다가 또 가라앉아 버리며 물로 돌아가듯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근본 이걸 항상 통과했는데 이거 모르고 지냈다 이라. 예. 근데 그 자리를 우리 확보하려면 깼을 때 산란심이 일어나기 전에 생각해보고 잠에 빠질 때잠 들어가기 전에 그 자리 잠시 어떤 상태가 돌이켜봐라. 그러면 우리가 아까 체와 용이라고 했죠. 움직이는 것을 용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체다. 근데 우리는 항상 생각하다 보니 마음이 그 생각하다 보니 소를 부산 남자 아들 생각 뭐 직장 걱정 그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보고 있거든. 그렇죠. 다시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런 물어보거든. 나 아무 생각도 안 사람 어떻게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사느냐? 생각 안 하면 나무 토막처럼 생각하거든.
나무 도망가는 생각 안 하지. 사람이 어디에 감각이 있는데 어디 생각 안 하고 어디 살수 있습니까? 그럼 생각할 줄 알았지. 생각 아닌 곳에 생각 아닌 마음자리까지는 미처 생각지 못했지. 왜? 그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 그러면 나무토막처럼 돌멩이처럼 되라 이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은 아니다. 돌멩이는 애초에 생각도 못하지만 깊이 잠들어 버려. 그건 혼침이라고 한다 이래. 네.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보세요. 마음이 없는 데가 없어요. 우주에 그 불교에 보면 불신 충만 부처님의 몸이 이 법계 불교에서는 법계라고 하거든. 전 우주에 꽉 부처님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렇다 하거든. 그냥 그것이 만약에 마음이 우주에 꽉차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 몸이라 하며 육신 이것만을 몸이라고 보고 있거든. 이거는 육신이지. 네. 육신 속이 속에 내 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몸은 육신하고 장애물이 없어. 육신은 걸리고 이 나가지 못하지만 진짜 내 몸은 육신적 형태 없어요. 육신 속에 들어오거나 육신 속에 있으면서도 온갖 곳에 출입 왕방 무회랍니다. 예, 마음이 없는 곳이 없어. 콱 있지만은 마음이 뭔가 사로잡혀 버리면 고소에 가둬 버리면 그 바깥으로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지요. 예, 그 마음은 이런 그 마치 거울에 비하면 거울이 물체가 오면 흰 곳이 오면 흰게탁 비치고 빨간 것이 오면 빨갛게 비추듯이 비추지 않으면 이 나무 토막이나 벽이지 그거는 아니다. 여기 마음도 소리가 나면 즉뭐 생각 안 해도 소리인 줄 알고 찬 곳이 뭐찬줄 알고 또 물체가 오면 물체인 줄 알고 이것이 마음이지 그렇죠. 네, 그런 그게 전지전능한 것이 마음인데.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못하고 전반대라. 전지라고 하지 말고 억만분지 일지 억만분지 일능 할수 있는 게 있고 하지 못한 것이 아는 것도 모르는 것이지 뭐가 막혀버려서 그런 겁니다. 예, 자기 본능으로 상실했다 이런. 그 상실하는 원인이 뭐냐? 우리가 체를 잊어버리겠다. 체. 아까 예, 오늘 아침에 제가 비유로 들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선풍기가 돌아갈 때 보면 야, 저 안에 도대체 어떻게 생긴 물건 저렇게 돌고 있는가 궁금하거든. 그거 알고 싶다고 스위치를 계속 틀어놓으면 뭐알 수가 없잖아. 안에 뭐가 저렇게 돌고 있냐. 그렇게 정체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수직금만 될거 아니야. 그렇죠? 수직금만 움직이기 때문에, 차차차차차, 간일자, 요놈이 움직이고, 오고는 열십자도 있을 거고, 오고는 이제 산발자도 있을 거라. 요게 이제 가만히 이제 움직여, 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 그냥 부르르르르르. 그 움직일 용이고, 그래. 그 움직이는 것이 용이 없어도 체 같다 드러나죠. 그렇죠? 우리 마음도 체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건 저렇건 어떻게 자기 스스로 용하고 있으면 되는데 용하기 싫은데도 자꾸 흔들리고 있잖아. 흔들린가 근본 체가 누가 욕하면 감정 일어나지. 누가 칭찬하면 미친듯이 엎어지고 접어지고 막 그러지. 그러니까 남이 뭐라고 욕하거나 말거나 내가 흔들리지 않고 정으로서 그대 슬플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다 이라. 맞죠?
슬프다고 하는 게 마음이 벌써 생각 일어난 거 아닙니까? 화가 난다 하는 것도 마음이 풀써 일어나, 이놈이 사라지지 않고도 그렇죠. 지 속에서 일어나가지고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질 않아요. 그죠? 우리가 마음속에 괴로운 생각을 지울 수 있으면 참 좋겠네. 지워집니까? 걸레라 닦아도, 무슨 비누칠해도, 샤워해도, 절대로 마음속에 괴로운 생각을 안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실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지 있으면 물이 또 내려갈 텐데, 그렇잖아. 실지 있지 않던 곳은 네가 사로잡히니까 거기에 맡겨서 그렇지. 근데 우리는 생각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그렇죠? 생각 때문에. 근데 생각이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만 했지. 도대체 이 생각이라는 걸 도대체 뭐냐? 영어로 말하지. What is 생각 영어로 모릅니까? What is 생각? 그러면 생각 is 요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르겠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자. 너는 뭐, 나는 서울 생각하다. 나는 남대부. 난 아들. 나는 직장. 하나 둘 셋. 됐나? 응. 해보니 어떻던? 생각 잘 떠오릅니다. 나는 잘 떠오르지 않다. 생각 떠오른다 하는 걸 모습이 떠오른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 생각하고 싶어도 잊어버리게 자꾸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거든. 떠오른다고 하는 거는 자기 마음속에 그 모습이 그림자가 그게 뭐 환상이지 실제 물건이 아니거든. 실제 존재가 아니잖아. 모든 생각이라는 환상이지. 우리가 환상에 애를 먹고 있는 건 자꾸 떠오릅니다. 지우고 싶어도 다 자꾸 그 생각이 마음속에 안 사라져서 죽겠습니다. 이런 노래겠잖아. 제가 일본 노래, 미도라 히바리 노래 보니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제 일본 이름으로 가나시 사케, 슬픈 술이다. 술에 대한 제목입니다. 그게 수라 수라 술 보고 수라 수라 네가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이 괴로운 것을 지워달라. 마시면 괴로운 생각 지워질 줄 알았는데 마시면 마실수록 더 더해진다. 그러니까 눈물 벌벌벌 흘리고 있거든. 그렇죠? 그 마음속에 괴로운 생각이 있다는 말이거든. 그게 어리석어서 그런 거야. 왜? 그 생각이 생각 소급하고 왜 안 들어가 봤느냐 이라. 이걸 우리 단적으로 설명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해가 돼서 마음이 불안해서 답답해서 괴로웠다. 그러다 달마에서 이렇게 찾아갔죠. 그 달마에서 그대 나에게 무엇을 구하러 왔느냐. 예. 제가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생각을 지워버리고 편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그거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럼 달마대사가 그대가 불안하고 괴롭다고 한다면 너를 틀림없이 누가 괴롭히는 자가 있다 이 말했냐. 그것이 없으면 네가 괴로울 이유가 없다 이래. 그러면 내한테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 못된 놈을 없애주겠다. 해가 대사가 그 말씀 듣고 아, 참 그렇겠다. 어떤 놈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 하고 자기 불안한 상태로 잡아내려고 우디디 그렇게 살피기 전에는 불안하다 불안하다고만 하고 있었는데 이놈이 한번 내놔야 되니까 딱 보니까 흔적도 없다. 그래서 스님의 말씀 듣고 막상 찾아본 적은 건데건데도 없습니다. 이래. 없어졌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 닮았다. 그렇다면 이 요구들 안심. 아하 깨달았다. 실제 있지 않는 것 혼자서 얼빠진
한대 딱 때리면 아픈 게 감각이 지나기 때문에 환상을 없지 아픈 것밖에 없어요. 이거 순간적이지. 영이 같은 순간적으로 0.1초로 맛을 보면 앗! 역으로 연장시키면 되는 거라. 보통으로 때려. 당신 뭐 때문에 나한테 감정이 나가지고 또 화보도 일어나지 뭐 그렇죠. 그게 해가 돼. 우리가 생각의 근원을 살펴보면 뭐 실제 없다. 그림자가 있는 것이지. 그림자를 없애려고 하는 어릴 수 없지. 이 그림자 보기 싫다고 비싸게 밀어내집니까 이거야. 손가락 없으면 없어지는 거라 이래.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렇건 저렇건 생각하다 보니 마음이 흔들리게 최상태가 흔들리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흔들린다고 하는 거는 감정이 일어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용하고 있다래요. 근본 체가 움직이고 용이고 아시겠어요? 용이 쉬어버리면 체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항상 용하다 보니 용의 피해로 봐서 체로 망각해서 요번에 무슨 용으로 해야 내가 편안합니까? 용으로 자꾸 바꾸려고 했거든. 그렇죠? 예. 용에 집착하지 말고 선이든 악이든 모두 환상이다. 환상이 마음을 가리며 답답한 곳이다. 그 환상이라는 거는 조물주나 하느님이 은대의 마음속에 잡아 넣어준 거나 네 스스로가 만드는 곳이다. 그렇죠? 딱 털어버리고 모든 용하고 있던 내 동작의 모습이 쉬어버리고 모든 동작 이전에 체로 있다 확인했다면 이 체로 확인하고 하게 뭐 그 다음에 이 체가 움직이면 용이 되는 겁니다. 용이 되다가 피곤하다 딱 걷어버리면 체 돌아온다 이래. 그 보통 사람은 체 돌아가기 전에 망상 버리라 너무 험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런 생각하지 마라 자꾸 생각 실하시라고 시계 하는 방법이 채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고 용적은 한 생각 그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번에 망상 있다 하더라 한 생각 딱 돌이키면 일시 없다 일념돈어라고 하는 거라 일념돈 당제라 이런 말이 있거든 생각 하나하나 없애는 게 해라 생각에 수없이 분석을 해야 할 수 없잖아. 그때 한 생각 속에 있는 거야. 한 생각 딱 나고 일시 없어졌다. 그거는 체에 돌아온다. 그 체에 돌아서 관찰해 보니까 이때까지 자기 감정과 생각으로 통해서 소리도 듣고 물지도 보고 냄새도 나고 차도 마시고 있었는데 시원한 맛이 없었는데 모든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서 소리 듣고 물지도 보고 냄새도 맡고 커피를 마시 보니까 세상의 맛이로구나. 그때 소리도 도요, 물질도 도요, 냄새도 도요, 진리 아닌 것이 아무것도 해. 두두 물물이 부처님이요. 두두 물물이 심지어 어린애 우는 소리, 장터들 노름꾼들이 싸우고, 어? 찢고 뽑고 하고 있는 소리도 그대로 무상 본문으로 들려온다 해라. 그러니까, 아, 일심이 청정하면 한 마음이 백달이 모든 것이 국도와 깨끗해지고 그 일심이 흐르며 모든 국도도 같이 따라서 흐리지는 거라 마음이 청정한 마음에서 보면 모든 것이 도 아닌 것이 없고 진리 아닌 것이 없고 부처 아닌 것이 없다 이래 응. 그러면 거기에 또 구석대가 가만히 있는 그렇잖아 이거 막 쳐버리고 또 중생식으로 이것도 마음자 웃고 울고 한편이다. 달라요. 딱 끈다고 내가 언제 웃었냐, 언제 화냐, 흔적도 없어. 체에 돌아와 있어요. 그게 체와 용. 체가 움직이면 용 아닙니까? 그렇잖아. 그 움직여도 체뿐은 체에 돌아가잖아. 그 일반 깨닫지만 체로 하기는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하고 체에 돌아가고자 하는 자가 오히려 체에 이탈하고 있는 짓을 하고 있다. 그렇죠? 모든 파도들이 그렇잖아. 파도, 야 파도야 왜? 우리 어디서 왔는고? 네 아나? 나 모른다.
우리 이거 알아야 내가 그러겠다. 우리 같이 공부해서 우리 어디에서 왔는지 너도 생각하고 나도 생각하고 누구든지 먼저 알았으면 가르쳐달라. 시작하자. 하나 둘 셋. 야 부지런히 이거냐 저거냐 이거냐 저거 봐봐. 심령 심령 회도 피곤하기만 했지. 아이고야 이렇게 힘들어온가. 그렇죠. 예. 그러다 우리끼리 해봐야 안 되겠다. 깨달은 사람한테 찾아가보자. 선지식에 찾아갔다. 요차 이렇게 해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깨달은 사람 빙구시고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했구나.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 효과가 있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도 너희들이 요구하는 근본을 찾아내지 못했지. 네. 그럼 이제 그런 공부를 그만하고 모든 쉬어버리라. 찾으라는 생각도 놔버리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되든지 안 되든지 내 시기대로 해보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도치통부터 시라니까 뭐 성대로 필요도 없고 용수로 필요도 없고 차차차차차차차 가는 중이야. 야 이렇게 편안하게 말하면 나중에 모든 파도가 없어지면 거기에 드러나는 것이 뭐가 드러납니까? 파도 없는 물이 드러나잖아요. 맞죠? 그럼 지금 이제 내라는 파도 모습도 없어졌고 옆에 있는 친구의 모습도 없다 이라. 나도 없고 남도. 그럼 이건 누구야? 이건 내 몸이야. 이거 저 친구의 몸이다 이라. 아 움직인 것이 잘못이 그러구나. 용이 물이 움직이는 것이 없으면 파도가 없어지면 물의 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움직인다 하는 것이 우리가 거꾸로 반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선문에도 그렇게 도를 구하려고 하면 더 멀어지고 얻으려고 하면 오히려 동떨어진다. 찾지 말아라. 구하지 말아라. 그러면 됐다. 이런 말이 있거든.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잠자고 있으면 되겠네. 그렇지 않다. 마음이라고 하는 거라 형제의 모양 없기 때문에 영독하다고 하면 마음처럼 영독한 거 없습니다. 예. 근데 이 영독한 마음이 영독한 기능이 상실하는 것을 가리며 안 보인다 이라. 가린 것이 감정, 욕심, 온갖 생각들이 마음 가리고 그 다음 잠에 들어가 버리면 아무리 두드려도 몰라요. 목속처럼 그냥. 그렇죠? 여러분 혼침과 산란이 그 마음으로 들어서다 보니 그 전지전능했던 마음이 반듯만 돼도 괜찮지만 뭐 거의 다 상실했고 이거냐 저거냐 헛덕거리고 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게 생사윤회라고 하는 겁니다. 생사윤회 한다 해서 마음 자체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이거냐 저거냐 오냐 오냐 사로잡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호깨비게 사로잡혔다 이래 깨달음 그거 탁 놔버려. 생각 일어나고는 말거나 뭐 내가 무슨 관계 있느냐 이게 구속에서 벗어났다 그거를 해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보여 우리가 늘 듣던 어떤 선사가 하도를 들고 마음 깨치려고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가 없어. 왜? 근본 자리는 생각이 일어나는 근본 자리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죠? 근본이 뭐 어떤 놈이 있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놈이 이건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을 만들 주인공이지 생각은 아니다 이래. 그거로 마음이라고 마음과 생각, 마음은 체, 생각은 용, 그렇죠? 그런데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나도 근본 알아야 되겠다 해서 체에 돌아가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거지 하도 공안이거든.
그체는 말이 아니고 생각 아니다 이래. 걔는 언어도단하고 심행적 멸이라고 했거든. 그런 자리를 생각으로 가지고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 그 생각이 떨어져 버려야지. 그런 자리에 말로서 요렇게 저렇게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된다 이래. 그래도 사람들은 알고 싶은 간절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알고 싶은 생각을 놓치지 말고 담아 자기가 알고자 하는데 하나의 생각을 집중해서 의심을 해 나가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아무 생각도 안 해도 푹 잠자고 있으면 생각 끊어지고 말이 끊어지고 어땠습니까? 그건 혼집이다 이래. 그건 깨달았다고 할수 있어요. 깨달음을 가리고 있던 건데 벗은 게 환하게 통해야 그걸 막힌 것이지. 막혀서 쉬고 있는 것이 있고, 그렇죠? 그래, 이름을 하다 뭐,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다 뭐, 염도, 염궁. 궁이라 다 하루궁자, 생각을 다 해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이러면, 생각을 다 무렴이라니. 무렴이란 곳에서 종소리 이제 종소리가 나를 깨우쳐 줬구나. 어떤 물체가 눈에 띄자 졸음이 나를 깨우쳐 줬구나. 어떤 냄새가 나자 냄새가 나를 깨우쳐 줬구나. 차를 마시니까 차 맛이 나를 깨우쳐 줬다 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들어 살고 있으나 아무리 깨우쳐 주라고 두드려도 감정만 일어나지. 그렇죠? 감정에서 소리 듣고 물체 보고 맛으로 보니까 좋다 나쁘다 막나 얼굴 우락부락 우락부락 붉어졌다 희어졌다가 붉어졌다 붉어졌다 얼굴이 편안한 모습 하나도 안 보여. 그렇죠? 그때 옛날 선우가 도저히 알수 없는 그곳에 있다 갑자기 종소리 땅내 귓전에 울리며 누가 가장 알아차립니까? 내가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나를 찾고 있었는데 여기서 탁 나자. 이 종소리 조금 이거 내가 여기에 있었구나. 왜 나를 찾고 있었구나. 이 소리 딱 기억되는 거라. 그러면 조금 전에는 이제는 지금 왜이 소리 듣고 내가 깨우쳐 졌는고? 어제는 어제 아래는 온갖 생각 속에서 들어 있었기 때문에, 아, 원인이 거기 있거나, 저놈이나 나나 똑같이 소리 들고 있으면서, 저거는 감정이나 생각 속에서 듣고 있으니까 뭐가 시원하겠어요? 내가 지금 깨달은 거는 그 생각 끊어진 자리에서 딱 들으니까, 바로 소리요, 냄새요, 물체요, 잡아주러 왔다. 왜? 소리가, 불법이라고 할수 없죠. 그래도 불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소리가 나며, 네. 소리 들은 놈이 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소리는 갑불이 있다. 나는 없어지지 않죠. 어떤 물체가 내 앞에 왔다. 내가 봤죠. 그 물체 가지 마라. 나라고. 물건 왔다 해도 같이 오고, 물건이 갔다 해도 같이 앉잖아. 무고무례다 이래. 그 노래를 보통 소리 들었으면 소리 없는 소리까지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마음을 들어라 이말 마음을 소리 안 낸다 이래. 물체로 보면 네? 물체 아닌 것까지도 볼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건 마음은 물체가 아니다. 이걸 알아라. 이걸로 소리에 비유해 물체에 비유한 것이지. 그래서 소리로 통해서 체로 하긴 했다. 체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제 앉아서 모든 생각 다 날려버리고 조용히 눈 뜨고 앉아서 봅시다. 내가 어떤 물체로 보고 있을 때 이거 저대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눈 감으면 안 보이지. 눈 뜨면 저대로 보이죠. 어째서 보이느냐? 그 누가 뭐라고 다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어째서 안 보이느냐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어째서 보이느냐 질문, 어째서 안 보이느냐. 어째서 안 보이느냐. 저 눈 감고 있어도 되고 보이노. 그래서, 아, 그렇겠구나. 그 눈 뜨고 있었다 이 말이거든. 눈 뜨는데 한 번, 딴 생각하고 있었지. 아, 그렇구나. 딴 생각 안 하고, 눈 깜짝 보인다. 그것이 내 마음이 아니고 뭐냐. 그게 마음이란 놈이, 이러다가 뭐 별 생각하다 보면 이게 안 보인다. 이래. 잠이 오고. 그게 마음속에 모든 생각을 비워버려 날려버리라. 그 잠이 멀어서 이게 똑똑히 내 눈에 들어올 것이 아니야. 근데 이, 그 봐, 이건 너무 싱겁거든. 그래서 또 별 생각하다 보니 마음이 이런 그림자 눈에 들어오던 소리도 안 들어오고 물체도 뭐 냄새도 뭐 제대로 못 맡고 음식도 막 먹기는 먹었는데 무슨 맛도 모르고 혼합된 맛으로 보고 있다. 혼합된 소리, 혼합된 물체, 혼합된 감각이다. 그게 뭐가 시원하겠다. 일체 사량 분별이 그려진 자리에서 보면 순수한 소리, 순수한 커피 맛, 순수한 물체, 순수한 감각이다. 그래, 시원하게 말해.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쓸데없는 생각할, 근데 배고플 때 밥 먹고, 막 먹을 때 물 마시던데. 아무 생각 하나도 앉아있으면 제대로 처마에 풍경 땡땡 뭐 생각해서 어디 들립니까? 뭐 저절로 들린다. 저거 안 들린 사람은 뭐 자고 있었구나. 딴 생각하고 있어. 뭐 뻔하잖아. 그 저절로 아는 이것이 마음이다. 이래. 저절로 아는 그 마음에서 이렇군 저렇군 생각 그게 본래 망상된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마음이라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일을 해야지. 생각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렇잖아. 일단 이 마음체로 확인한 사람은 그때는 이 자를 지키지 않습니다. 불수, 자성, 수용성이라 하듯이 그때, 그때 놀러도 가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마음대로 합니다. 아유, 그 뭐, 우리가 똑같네. 더럽게 다른 사람 왜 그런, 너희들하고 다르다. 너희도 같이 노래하고 춤추고 해보자. 하나, 둘, 셋. 아리랑, 아, 춤도 팔도 흔들고 건드리도 흔들고. 예. 근데 그만하자. 딱 어떻냐. 그 이럴 건데 요즘 그 모습이 마음이 더 가리고. 봐, 그 점이 안 털리네. 나는 그런 게 없다. 이래. 조금 전에 너희들하고 막 같이 욕도 하고 하지만 조금 그 흔적도 없이 채 돌아와. 채 돌아도 흔들리는 움직임을 용이 없어지고 채 돌아와. 그때 소소정용하게 과거의 그런 것도 미래의 걱정도 없고 현실에 딱 이거 전체 내 마음속에 돌아온다. 너희는 여기 안 돌아오고 어제 아래 오그라구나 그 그림이 찾아가고 있지. 그 어떻게 아니고 모르고 보면 나가는데 그것이 문제다. 아, 그게 다르구나. 그 너희들 너무 까불지 말아라. 너무 방탕하게 놀지 말아라. 그러면 그게 흔적이 남아있다. 설거지가 안 돼. 깨끗이 청소를 안 되겠다. 그렇지. 나는 아무리 어지럽게 해도 끝나면 설거지 깨끗하다. 이라. 그때 보대 본받고 드럼받고 하대 한 바가 없다. 이 말이다. 이라. 이런 사람 뭐라 하도 괜찮아요. 예, 노래 불러도 춤추도 댄스해도 괜찮고 수용치도 수기타든지 온갖 기계 만들어도 끝나버리면 여기 딱 돌아왔다 이래. 이게 체에 돌아왔다 이래. 너희들은 체에 돌아오지만 여전히 흔들리기 때문에 깨달은 입장에서는 움직이는 용이지만 깨닫지 못한 그거 번에 망상이라고 한다 이래. 장애물이라고 한다 이래. 깨달은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아니고 내가 쓰고 있는 건 묘용이고 내가 알아서 쓰고 있는 것이고 너희들은 일어날 생각에 끄달리고 있는 것이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자성자를 깨닫는다 하는 거는 체를 확인하자 이 말합니까? 체 확인하기로 너무 간단한 겁니다. 때 이 마음이 벽을 딱 보고 있다 이래. 눈뜨면 저대로 보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 이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딱 나와버리면 깨끗이 이쪽 쪽이 들어오잖아.
장애물이 없이 마음을 눈에 형체 없게 마음은 안 보이고 마음 속에 모든 물체들이 보이잖아. 그 형체 없는 모습이 내 마음 모습이다. 이거를 견성 성품으로 봤다. 호공으로 봤다. 호공을 봤다는 호공은 물체가 아니거든. 동동 비어 있는 것이 그것이 호공인 줄을 내가 봤다. 이래. 네. 그래서 소용이야. 참. 근데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조르고 있고 또 딴 데 가다 보니까 여기 있으면서 마음속에는 온통 사람의 오락가락 오락가락 환상들이 굴죠. 깨달은 사람 그렇게 사로잡혀 탁 소소영영하게 일할 때도 가만히 있을 때는 가만히 있는 모습을 잘 지켜보고 있잖아. 일하고 있어도 뭐 일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잖아. 몸이 가만히 있고 움직이는 것만 차이지 지켜보고는 똑같다 이래. 깨닫지 못해서 채로 확인하지 못한 사람은 일하면서도 별 생각 어디서가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이런 생각 살죠. 앉아있어도 뭐라 했네. 그럼 뭐 앉아도 탈이고 움직여도 탈이다 이래. 채로 확인한 사람 조용히 몸도 갑자기 들어가 자세 탁, 마음도 편하, 어떤 생각도 사로잡히지 않죠? 그럼 탁, 일어서면, 자, 보기에 가서 불도 떼고, 나무 지게 지고 하고 하더라도, 산란하고, 그런 거죠. 앉아서 조용히 지켜보는 것과 똑같이 몸이 움직이고 하고요. 또 무슨 계획을 세울 때는 연구도 하죠. 앞으로 요거로 만들어주고, 일단 모습 때 화가가 그림으로 그려지면 안 그립니다. 나 부르며 흔적도 없이 좋은 일을 생각했지만 딱 들어오면 좋은 일이 흔적이 없고 나쁜 일이 또 생각 있어도 딱 들어오면 흔적도 없어요. 선과 악으로 초월한 본바탕에 조용히 선정이 들어있다 이라. 이것을 우리가 일상 행주자화 중에 행주자화라 하는 거는 내가 행주자화하고 있다입니다. 앉아 있는 것만 손이 아니라 자기를 확인하고 보고 있는 놈이 자기 일하고 있는 놈 자기고 앉아 있는 놈 자기고 그렇잖아. 여러분이 우리 일상생활을 적응하는 것이 손이 아닌 것이고 손이 아닌 것이 절대 내 아닌 것이 없다 이말 아닙니까? 앉아도 내가 앉아 있고 웃어도 내가 웃고 있고 괴로워도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나를 떼내 버릴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 이 금강요, 내가 있는 곳은 항상 부처님이 있는 곳이 된다. 항상 이 부처님이 뭐가 호동지도 하고 있으니까 이 부처님아, 뭐가 답답소 이 부처님이시오. 자기 부처가 남의 부처가 의지하면 어째 돼요? 그렇잖아. 이해하시겠어요? 체와 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한번 용해보고 용 쉬었어요. 두 가지 해보고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요때 용이고 요때 죄다. 용하지만 용 속에 체가 있다. 말하자면 파도 속에 물이 있다 이래. 그렇죠. 물하고 파도가 그 물건 같은 물건이지만은 모양 움직이는 곳으로 파도라고 하지 가만히 있는 곳을 파도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래. 움직였던 고요히 있던 한 놈이다. 한 물이 움직이며 파도요. 움직이지 않으면 파도는 없어지지만 물은 없어지지 않다. 그렇죠? 그 체와 용이 둘이 아니지만 체와 용의 모습은 다르다. 요걸 이해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든 동작 딱 쉬어버리고 체로 돌아오자. 어떤 생각에도 사로잡히지 말아라. 혼침도 아니고 산란은 아닌 마음. 그때 바깥 소리도 용적이 들고 알지 물지 똑똑히 보이고 차마스 입에 돌아오면 차마 똑똑히 알고 있다 이면 아시겠어요? 그 조용 그게 한 시간 가고 두 시간 가고 어떤 시간 어떤 사람 한 시간 만에 깨달은 사람 있고 두 시간 만에 옛날에 어떤 선사는 하도 애로서도 깨닫지 못하고 복잡해서 어떤 선사 찾아가니까 오늘 공부 일
제 생각 좀 조용히 자지도 말고 조용히 공부 뭐가 다 집어던지고 조용히 있어서 앉고 내일 아침에 나한테 인사하러 오라 이래.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밤새도록 예불도 안 하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지요. 이때까지 공부하려고 애를 써도 고치가 이제 더 내보는 거 시원하게 또 그러면 한편 이래서 되겠나 걱정도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 시킨 대로 한다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앉아 있었다. 그는 가르쳐주는 사람은 이놈이 의지가 이제 조금만 건드리지 뭐 터진다 이라 그와 같은 말이나 아침에 예불 종소리 강 나자 앗 종소리 그 종소 아 바로 요거로구나 보여 그 모두 다 즉비 보여 딱 쳤을 때 즉비 소리 나자 소리인 줄 알잖아 뭐 생각 바로 요놈, 요놈이다, 이 말이거든. 바깥에 종소리가 나를 자극을 줬다, 이래요. 그럼, 아, 요놈이구나, 그래. 근데 아무것도 생각 안 해도 바깥에 바람 소리 들리지. 어디서 뭐, 기차 소리도 들리지. 이 말하면 됐지. 이거 뭐가 부족한 거 있어서도 여기다 보태려고 어떤 거 빼내버리려고 하고 있는 자연 그대로 아니잖아. 그렇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대만족이다. 그런 거 배고프대 밥 먹고 뭐 이러다 보니 이때까지 애로 쓰고 시 애들 안 됐지 구하는 거지 구해지 않겠다 그랬더니 근데 날로 마음 편안해지게 억지로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배고플 때밥 먹으면 되는 거 배고플 때 참으란 거 아닙니다. 잠이면 뭐 잠은 되는 거 잠은 자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잠이 저절로 없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그러니까 항상 눈도 이 생각 산란했던 거지. 그렇게 잠이 퍼붓던 잠도 없어지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얼굴이 편하 자연 그대로. 그러면 이 사는 세계가 같은 경지지만은 맨 처음 볼때 그때하고 경지가 틀립니다. 옛날에는 단풍 구경하러 가도 감정 속에서 모든 걸뭐막 감상하고 있어. 그것도 시원하고 좋다고 했는데, 거든 장에 싹, 이걸 말로 표현 못 합니다. 이거 누구에게 이거 내가 이 맛보기 너무 아깝다, 이래라. 너희들이 물어봐봐. 먹을 수는 없니까? 이런 소리 하고 있고, 역시 아직 마음이 맑지 못했어요. 그래. 이게 황홀 경계입니다. 그 두두 물물이 중생들이 전부 부처님들이라요. 예. 싸우고 찢고 뽑고 하는 것도 그대로 무상 보면 거기에 마음이 맑아졌다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자성광명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소문에 그래 나와 있어요. 오늘 뭐 여기까지 하죠.